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이날 발표된 주택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급락을 반복하다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내린 16,103.30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한 4,264.42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19% 내린 1,836.25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과 재고 부족, 혹한에 따른 판매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주택중개인협회는 지난 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462만 건으로 전월 대비 5.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 6개월 중 5개월이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기준으로도 5.1% 줄었습니다. 리처드 피셔 및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은 향후 금리에 대한 정책 가이던스를 재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셔 총재는 실업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다며 다음은 우리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셔 총재는 우리는 시장에 보다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며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되기는 어렵다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프랑스 증시는 0.59% 오르며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영국과 독일 증시도 각각 0.37%, 0.4% 상승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중앙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달 회의에서 2016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드라기 총재는 환율이 물가 안정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환율은 ECB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원국 간 통화정책 변경 시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를 현 성장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 전략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IMF가 미국의 테이퍼링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공조에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합의에만 그쳤습니다. 이제 옐런 의장이 27일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또 금리 인상 기준이 될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에 대한 언급을 할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가 금리에 대한 정책 가이던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우선 한파로 인한 주택지표 부진 속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3주 만에 하락세를 불어선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3주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 순매수 보였던 외국인의 금요일 매수 장세 오늘 월요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네요.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에서 IMF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공조 논의 지원을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대를 모았던 G20 재무장관 회의 결국 원론적인 합의에만 그쳤습니다.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명서 담기진 않았는데요. 예.
성경서에 담기지 않은 물밑 대화에서 일부 좀 좋은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주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성경서 문구나 실질적인 진전 내용 이런 네.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시드니에서 지난 주말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정책 공조와 현재 연준의 테이퍼링이 신흥국에 미칠 수 있는 이 부정적 영향에 많은 부분이 쏠렸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고 설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현재 자료 화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차 때 그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The lack of consensus issue as to G20 gathers in Australia. 이렇게 호주에서 열리게 되는 G20 회담에서 아주 두드러진 이슈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옐런 의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1일차 회의 때 월스트리트저널은 모두 네 가지 부분의 이슈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Who's blame to capital fligh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의제로서 좀 다뤄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Better Policy Coordination, 역시 신흥국과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저머니, 독일과의 일부 긴장관계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잭 뉴 재무장관이 독일이 유로존의 경기 부양에 제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다소 부정적인 식견이 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 교역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무역 장벽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미국의 경제 채널의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인디아 센트럴 뱅크.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현재 라구암 라잔,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데어 오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선진국에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이머징 마켓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를 헤쳐갈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사진의 내용을 봐도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현재 신흥국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자료 화면을 현재 띄워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성명서 발표에는 현재로서는 투명한 테이퍼링 시나리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IMF가 다소 후선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정책 성명서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브라질 중앙은행장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내용인데요. 옐런 의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를 하면서 옐런 의장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글로벌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자신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흥국들이 다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미국 내부적인 언론에서 나온 내용보다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현지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옐런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우선 혹한으로 인한 주택 집회 부진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프랑스 증시가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경제 지표는 좀 좋지가 못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부터가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유럽 증시는 조금 좀 올랐고요. 그렇지만 뉴욕 증시는 그다지 좋은 지난 금요일의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보합세에 머문 이런 흐름인데요. 다우는 16,10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4,263포인트, S&P 500 지수는 1,836포인트로 낙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경제지표로는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하는 1월 기존주택 판매 수치가 5.1% 전달 대비 떨어졌습니다. 역시 혹한과 모기지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이런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움직이는 실수요자의 움직임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난 주말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기조를 올해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이 종료 시점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0.5에서 0.3%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영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5% 내려가는 수치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마테오 렌치 총리가 내각 구성을 마쳤고 총리로 이제 취임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재 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를 떠난 상태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의 현재 군사 대결을 중지해달라는 요구가 이번 주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상당히 관심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금리를 예. 금리를 2008년도 하고 2008년 3월에서 9월까지 이때 2% 정도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8월 15일 날 리먼 사태가 났었죠.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때도 금리를 더 빨리 내렸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현재 좀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2008년 상반기에서도 미 경제를 바라보는 식견들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사이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고 이른바 경기가 위축되는 이 위험신호에 대해서는 옐런 의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 위험신호를 발했다는 것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새로 추가로 공개된 FOMC 의사록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은 이 새롭게 이번 주말에 공개된 내용인데요. 이 날짜별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우측의 그래프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금리가 나와 있는데요. 2008년 1월 21일만 해도 금리가 4.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 다운이 되면서 현재 빨간 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때 2008년 3월에도 2.25%까지 금리를 내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연준은 8월 리만 사태가 나기 직전까지 2% 정도까지밖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자라는 심리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9월이 되기 전에 리만 사태가 8월 15일 날 있었고 그 돌아오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 증시가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폭락세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연준이 금리 조정에 대처를 간과했다라는 것이 현재의 비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9월 29일까지 현재로서는 2% 금리를 유지했다는 그래프가 그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현재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화면은 현재 버냉키 의장이 가운데 있고 여기 헬리폰슨 전 재무장관도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상원 의원들의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역시 급박하게 움직였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 화면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차기 의장으로 현재는 의장이 됐죠. 옐런 의장이 가장 정확하게 미국의 경제 위기와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인지했다라는 것이 이번 새롭게 드러난 연준의 의사록에서 나타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준이 100년 만에 새로운 여성 수장이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그 날카로운 잣대와 예측력에서는 버냉키 의장보다도 옐런 의장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지난 의사록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많은 기대를 앞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가 중국의 경제성장 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7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도 큰 이유라고 꼽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일성은 예. 그 중국의 경기나 이런 부분은 둔화되는 추세는 어쩔 수가 없지만 예. 그 위험성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부터 보시겠는데요. 제목이 있습니다. When China Economic Priority Crash 이렇게 썼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G2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priority crash, 만약에 중국 경제가 현재의 우선적인 특권이 조심스럽게 만약에 무너질 경우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내용들은 최근에 PMI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경기 하강 리스크가 중국 자체적인 경제 지표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한다라는 개진이 좀 됐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3월 달에 있을 전국 인민정치협상대회와 전국 인민대표자대회 이 정역과 전인대에서 이 리커창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공식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수치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이에 먼저 선제적으로 7 내지 8%를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현재의 과도한 사회간접 투자를 지향하고 내수부양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부채 조정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올해 가장 큰 리스크가 잠재적으로는 중국의 리스크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중국의 경제 지표도 확인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월요일에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영향 미칠 이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일 만에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이어질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선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들,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순매수 보였던 외국인, 3천억 원 넘게 외국인의 순매수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강한 매수가 네. 들어왔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그 선물 쪽에서도 한 5천 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5천 원만의 현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가 이제 긍정적인 선진국 지표라든지 선진국 증시 동향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의 그 수급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들.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월말 윈도 드레싱 효과라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주 중반 이후까지는 매도가 나오다가 금요일에 주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뭐 이번 주에 있을 월말 윈도 드레싱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가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또 윈도 드레싱 효과가 발생한다라면은 경기 민감주들 추가적인 상승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조선 발주량 호재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워낙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체감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 올라온 모습을 띄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유가 이제 조선 성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26 정도가 보였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135까지 올랐던 부분들. 또 이제 뭐 조선 성과도 올라왔겠지만은 조선 발주량 자체가 그 2012년 같은 경우는 2,530만 톤 정도가 발주가 있었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 4배 정도가 되는 한 9,300만 톤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500만 톤 정도의 그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선업황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신다면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의 매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다는 부분들. 만약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외국인들의 약간 윈도 드레싱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증시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매수가 좀 더 들어온다라면은 조선주들로 좀 매개 좀 쏠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도 좀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중공 차트를 잠깐 본다라면은 예. 삼성중공차 같은 경우가 조금 올라오다가 살짝 그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띄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상승을 좀 더 보여준다라면은 한 36,000~37,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모두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 연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목해야 할 이슈들 살펴보니까 옐런 의장의 상원 청문회도 있고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도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일본에서는 또 일본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업률 발표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월말이고 예. 다음 주 월 초까지 해가지고 경제 지표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발표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1월 유로존 CPI 결과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를 하고요. 25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NAHB 주택가격지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2월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26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2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띄워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신규 주택 매매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7일 목요일에는 이제 1월 한국 경상수지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2월 경기 기대지수, 2월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내구재 주문 건수, 그리고 이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좀 금요일에 좀 지표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1월 실업률하고 1월 CPI 지수,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월 실업률하고 유로존도 1월 CPI 결과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날 미국 같은 경우가 4분기 GDP 결과, 그리고 4분기 개인 소비 결과치, 그리고 미국 시카고 PMI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금요일에 중요한 지표를 많이 발표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금요일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거래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1950선을 껑충 뛰었는데 오늘 나아가서 1960선 돌파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 1.4% 정도 최근에 1.4% 이상 올라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띄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선진국 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뭐 약보합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혼조권을 띄다가 소폭 강세를 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횡보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오늘 이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세가 얼마나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 일단은 첫 번째 그 실타를 풀었기 때문에 유권증권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세 혹은 뭐 강한 프로그램 매수 외에 추가적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일단은 횡보세를 띄면서 1950포인트 안착에 대한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30포인트 돌파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시장이 좀 강세로 뛴다라면은 일단 조선주라든지 금융주 그리고 IT주 특히 지난주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에서 이들 종목군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일부 없으신 분들은 분할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950선 안착, 코스닥은 530선 돌파를 기대해보면서 금융과 조선, IT에 대한 관심 업종까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AVCNC의 독특한 뉴스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014년 2월 19일 뉴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K2 주춤한 발효 화장품 시장에 신강자가 나타났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AVCNC 뉴스에 이런 경쟁업체 SK2에 대한 뉴스가 나타났다는 거죠. 아, 주춤하고 있네. 발효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과연 왜 주춤할까? 바로 밑에 글을 보시면 AVCNC의 미샤가 드디어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제품 자체를 출시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은 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추이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주가 추이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꺼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뉴스는 발효 화장품에 대해서는 SK2, 바로 일본의 PNG사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하단에 LG생활건강과 바로 에이블 CNC가 신제품을 내놓았다는 거죠. 거기에 LG생활건강은 꾸준히 팔리고 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에이블 CNC는 지금 신제품을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남성용 화장품이라는 점을 우리가 독특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주가 추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가 추이도 이 뉴스에 맞춰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단에 거래량까지 다시 한 번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뉴스 하나로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그럼 수급은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주요 수급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조정의 모습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꾸준히 파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외국인의 이런 순매도율을 같이 한번 또 보시면요. 매도 자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지금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하단 국면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 때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에 곧장 반영이 될 리는 잘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숨겨진 핵심 키포인트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14년 4월 달에 원래는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2월 달입니다. 두 달을 앞당겨서 출시를 한 만큼 좀 더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호재거리가 지금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그리고 주가 자체가 미리 하방의 신저가짜리까지 왔기 때문에 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13년에 에이블 CNC의 주가 추이를 보시다시피 실적은 과연 어땠을까요? 실적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주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자, 7만원과 8만원 사이에 상당한 매물권이 두텁게 형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걸 난 다음에 꾸준히 하락을 해서 현재는 3만원짜리까지 내려왔는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2013년에 이렇게 부진했다라는 것을 주가상으로 그대로 나타난 주름표고, 거기에 히트 아이템이 부재했었고, 그리고 광고비가 증가했고, 그런 부진한 실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 우리 지하철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화장품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미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미샤 자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느끼고 계셨습니까? 그게 바로 실적에는 그대로 와닿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지금 기대감만으로도 오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지금은 바로 PR 밴드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낙폭과대라는 부분이겠죠. 주가가 오르면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낙폭과대라는 말을 맞춰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프라이스 바로 에이블 CNC의 가격입니다. PR 10배, 20배, 15배, 25배, 30배 자리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7만에서 8만 넘어가는 자리는 바로 30배보다도 이상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PR 15배짜리까지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PR 15배, 화장품주 다른 한국 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의 주가와 PR 밴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20배에서 우리가 25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거기 밴드에 맞춰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한 나머지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은 저가 자리, 바로 PR 10배 자리, 15배 자리까지도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이블 CNC였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내수시장만 좀 더 살아난다면 주가 추이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신제품이라는 어느 정도의 원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정당성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케팅비가 지출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서 어느 정도 작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상승 분위기 자체는 생각보다는 낮게 또다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당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 제가 보는 바 지금은 이런 신제품이라는 출시 기대감, 두 달 앞서서 신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되 장기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실적이 발표가 되는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CNC 하단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의미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원국 간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을 통한 통화정책을 펴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인데 먼저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 연준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도 한번 영향력이 있을까요? 일단 재무장관 회의에서 네. 신중한 조정하고 명확한 안내. 근데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안내는 명확한 안내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해라라는 거죠. 네. 그거고 신중한 조절은 테이퍼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주말에 보시면 연준의 그 강력한 매파 피셔 리처드 피셔도 역시 테이퍼링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일단은 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연준 내에서도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IMF라든가 국제기구에서 다음 재무장관 회의가 그 워싱턴에서 4월에 있습니다. 이때 그 테이퍼링으로 인한 파생행 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짜서 그거를 제공한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테이퍼링이 4월까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G20 재무장관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면 뭐 경제 성장률을 2%를 뭐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 미래의 얘기입니다. 현재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신용과 선진국간의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약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사실 전 이번 그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 미국에서 똑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피셔가 그런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미국이 현재 소프트 패치에 걸린 것이 아니냐. 소프트 패치라는 것은 경기 회복 중에 침체
일시적 침체인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고려해서 연준 의원들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그 G20의 신중국, 선진국에 대해서 신흥 국가들이 어떤 얘기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었느냐. 만약에 이런 소프트 패치라든가 지표가 나쁜 상황이 아니었다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현재 미국의 어떤 지표가 나빠지면서 아마 이거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신흥국의 어떤 소를 약간 들어준 정도로 봐야지 신흥국이 완전히 이겨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보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G20의 재무장관 회의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미국이 해야 될 것을 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월까지 테이퍼링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옐런 의장이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번 청문회가 이제 연장됐다가 27일인가? 예. 할 거예요. 아마 그때 하는데 아마도 그 선제 가이던스, 금리 인상 선제 가이던스에 대한 지표의 변화 가능성을 아마 제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지표가 굉장히 나빠진 거에 대해서 연준의 의견을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파로 몰아붙이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길고 너무 많은 지표가 안 좋아진 것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 패치 우려 가능성에 대한 것을 제기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러겠습니다. 정책이 한번 진행이 되면 그게 터닝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양적 완화로 갔다가 이제 어차피 그 테이퍼링 하는 관으로 가자 한다면 결국은 테이퍼링은 규모가 줄어들면서 갈지라도 아마 지속될 확률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은 지속될 것이고 이제 옐런 의장은 정확한 명확한 선제 가이던스를 제시해야만 되는 상황이겠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2008년 경제 위기의 파장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못했던 진단, 지금 미국 경제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겁니까, 연준은? 제가 볼 때는 예. 미국의 석학들이 다 모여 있어서 네. 잘못됐다 말은 못하죠. 그런 말은 못하지만 순리를 어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요번에도 우리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적 완화 축소는 4월에 하는 게 좋겠다. 3월 내지 4월이라는 얘기를 아마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테이퍼링을 하는 바람에 제가 4월까지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3월 4월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파나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3월 4월에 했으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거기다 신흥국 간의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했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든 거. 잘해달라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 여러 가지를 보면 결국은 3, 4월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리를 어긴 부분이 있는데요. 2008년도 FOMC 회의록을 공개를 해봤더니, 잔해델런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양적화, 저기 뭐야, 경기가에 대해서 낙관론을 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잔해델런만, 그 당시에, 위기, 경제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했고. 근데 잔해델런이 주장한 시점이, 보니까, 그 당시 그 초기에 문제가 형성될 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때도 그때 당시에 그 FMC 의원들은 리만 브러스 사태도 뭐 크게 개의치 않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것이 대형 악재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을 초토화를 시켰고 미국의 지수를 6,500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뉴스를 나오면서 연준 의원들도 실수하거나 잘 못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죠. 근데 이 뉴스가 만약에 잔해델런이 지금 테이퍼링이 아닌 양적 완화를 좀 더 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서 이 뉴스가 나오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뉴스가 이제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는 뉴스가 돼버렸죠. 만약에 잔해델런이 지금 테이퍼링 안 하고 버티기를 하면서 강력한 양적을 했다면 이 뉴스가 나오면서 잔해델런이 그 당시에도 맞췄는데 지금도 그의 신뢰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시장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테이퍼링 하면서 자기는 테이퍼링 계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지난번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뉴스가 별로 네.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다만 있다면 그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
좀 더 지금 시장에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도 당신들이 신중하게 못 봐서 전 세계를 흔들었으니까 지금 테이퍼링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봐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겠냐. 이 정도밖에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넷 옐런이 계속 처음에 그 지명자가 냈을 때 사실은 그 테이퍼링 축소가 너무 이른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도 결국 벤버네키 의장한테 손을 들어주는 바보 짓을 했는데 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의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당시 자기가 이거 잘못됐다는 걸 제기했을 때 부의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게 맞아서 지금 이 문제가 왔듯이 지금의 자기 신념을 그대로 시장에 좀 피력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임자의 의견에 가는 사람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매파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의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한수 접었던 곳이 지금에 와서 악재가 돼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세기 때문에요. 그때 그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서 아, 자기가 이번에 주장하는 말을 아, 소신을 좀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옐런 의장 너무 신중해도 정확한 선제 안내는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유동성 회수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번 주 들어 총 1,080억 위안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하는 등 시중에 풀린 유동성 흡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가 그리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동성 회수에 나서게 된다면 좀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투심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든가 유동성 공급한다면 시장은 좋아지고 유동성 회수한다면 시장은 나빠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미국 중국은 많았어요. 근데 그 시점에 따라서 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지금 돈줄 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풀어준 돈 대비로 걷어들인 돈이 많았고요. 지금은 1조 3천억 위안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060억 위안 정도 회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약간씩 이렇게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 정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추세적인 유동성 공급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올해 뭐 시장 일각에서는 7% 또 어떤 사람은 8.2%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아마 지난번 7.5% 이상대를 아마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를 살리기가 유동성 공급은 아마 필연적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돈줄 재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다. 만약에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그 걷어들이기가 많았다면 이거는 이제 심각하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10분의 1 정도밖에 10분의 1도 아닌 정도를 걷어들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공급 대비 걷어들이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동선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적인 외국인의 긍정적인 매수 흐름과도 코스피 1960 돌파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